네, 썬데이 타임 시작합니다. 핫톤 루프 스테이션, 예, 스카이라인 시리즈인데 나 전 스카이라인 너무 좋아요. 왜냐면 너무 귀엽거든. 아유, 뭐야? 아까 흘린 게 이거였군요. 아까 막 옆에서 막 주섬주섬 흘리셨는데 봐봐, 이거 너무 귀엽지? 스카이라인 시리즈. 와. 와, 이게 뭐야? 이게 와. 뭐야? 너무 귀엽죠? 아, 이건 제 머리끈 고무줄입니다. 네. 아, 이거 너무 귀엽죠? 와. 제 손이 그렇게 뭐 큰 편도 아니고 작은 편도 아닌데, 와, 이게 이렇게 귀엽나? 와, 이게 씨. 애기 같다, 애기. 자, 원리. 얘는 루프 스테이션이에요. 루퍼예요. 템포 조절 가능하고요. 이걸로, 그 드라이브에서, 뭐 노래 다운받으면 노래도 늘어져. 빨라지고. 이거 제가 봤어요. 와, 볼륨 값 있고요. 예, 페이즈 값 있고요. 오, 이거 띠띠띠띠 다 걸린다. 띵, 네, 띡, 띡띡띡 다 걸리네요. 세이브 버튼이고요. 이거 되게 USB. 그렇죠. 이게 USB가 안에 내장이 돼 있어가지고 다 뺄 수 있고, 이거 되게, 그리고 저장 시간도 되게 길다고 알고 있거든요. 자, 무게 한번 재볼게요. 180g. 자, 아연 합금으로 돼 있어. 그래서 나름 무게가 있는 애야. 근데 180g. 너무 작으니까, 네. 네. 한번 사용해보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 타임의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 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귀여워. 귀여워. 야, 이거 보이나? 이걸 엄지손가락만 해. 피크 두 개만 해. 피크 두 개만 해. 와, 이거 스카이라인 시리즈예요. 핫톤에서 야심차게 만든. 근데 다 아연 합금으로 있어서 굉장히 튼튼하고요. 하하. 안에 거의 뭐 이렇게 응축되어 있다고 봐야 돼요. 모든 야. 것들이. 이거 아유. 네. 이거 뭐 있어요? 그 스카이라인 시리즈는. 되게 다 있어요. 뭐 리버브도 있고. 네, 이거는 뭐. 지금 원리루퍼 플러스잖아요. 네. 근데 원리루퍼도 노란색으로 또 있고요. 원리루퍼가 있고 이건 플러스고. 네, 스카이라인이 많아요. 작다 작다 이런 식으로 작게 만들어도 이게 여기 이게 기타 실드 잭이 꽂히는 게 참 신기해요. 이걸 관통해서 그러니까, 여기까지 그러니까. 꽂혔을 거고 쟤도 여기까지 들어왔을 거고 다 완전 가득 찼을 텐데 그러니까. 거기를 뚫어놓은 게 너무 신기하죠. 오죽하면 여기다가 노브를 설치했을. 아, 기가 막히네. 잭을 아주 그냥 예. 네, 잭을 진짜 조그만 거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불이 껌뻑껌뻑 들어온다는 건? 네, 안에 저장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자, 이거 원리루퍼 굉장히 쉽고요. 스카이라인 시리즈 중에서도 이제 원리루퍼 팬들이 있을 만큼 네, 되게 사랑을 받았던 루퍼예요. 조작법 굉장히 간단하고요. 뭐 루퍼 뭐 이렇게 어려워서 안 쓰셨던 분들한테는 굉장히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루퍼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기본적인 사용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 템포 있잖아요. 템포는 네. 중간에 미들 걸려요. 왜냐면 중간에 가장 0 템포예요. 얘는 템포. 거의 우선 만지지 마시고요. 네. 볼륨도 미들 값으로 놓고 얘는 안 걸리진 않아요. 아하. 얘는 루프 볼륨이에요. 아, 지금 사운드 연주 볼륨이 아니고? 네, 아우프 볼륨이고요. 그리고 얘 노브는요. 플레이즈라고 해서 뱅크. 뱅크예요. 네. 0부터 10까지 11가지? 11개의 뱅크로 되어 있어서 네. 한 뱅크당 30분씩 연주를 할 수 있어요? 네. 30분 루프가 된다는 건 굉장히 긴 거예요. 그러니까 총 도합 11개면 330분을 우와. 연주할 수 있다는 거니까 굉장히 용량이 크다는 얘기죠. 거기에 이 토글 이 풋스위치로 이제 플레이하고 레코딩하고 스탑하고 다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원리 루퍼랑 원리 루퍼 플러스랑 다른 점은 여기 세이브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안에 USB가 연동이 되기 때문에 여기 네, 여기 옆에 USB를 해서 네. 소프트웨어 맥하고 PC하고 무료 소프트웨어 지원이 되거든요. 네. 가시면 여기에 저장된 USB에 저장된 나만의 이제 생각났을 때 아 이거 저장하고 이렇게 저장을 해놓잖아요. 플레이즈나 네. 이런 것들을 해놓으면 그거를 컴퓨터로 빼서 내가 따로 작업을 할 수 있게끔 네, 이렇게 소프트웨어 연동까지도 되어 있는 게 원리루퍼 플러스입니다. 그러면 얘 한번 우선 그냥 묻혔다고 해보죠. 네, 그렇죠. 네. 우선 지금 0에 네, 0 저희가 하면 그냥 한번 누르면 시작이요? 바로 시작이에요. 네. 빨간 불이 들어올 거예요. 네. 뭐 템포 어떻게 할 거예요? 둘, 셋, 넷.
겁니다. 자, 이제 거기에 대해 리코딩 하겠습니다. 꺼져요. 어허. 두 번 눌러 꺼지고 방금 했던 거를 그래서 지금 0에 지금 우리가 맞춰놨잖아요. 예. 그러니까 0으로 하면 깜빡깜빡거려요. 그럼 만약에 3에다가 한 번 더 아무거나 해볼까요? 네. 이거 끌까요? 아, 네. 네. 자 시작. 자, 다시 할게요. 이거는 원하는 만큼 레이어를 계속 할 수가 있어요. 뭐 레이어 개수가 정해진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한번 이렇게 네 마디를 했으면 네 마디 동안 계속 돌아가잖아요. 계속 돌아가요. 네 마디만 녹음했지만 얘를 계속 루프가 되니까 16마디 정도 그 위에 레이어를 하고 멈추면 16마디 레이어를 다 하는 거야. 그냥 그대로 녹음이 바로바로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30분을 녹음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하. 그래서 되게 신기하죠. 네. 그래서 지금 3번에 녹음했잖아요. 네. 2번 하면 안 들어와. 어가. 1번도 안 들어와. 아까 우리 0번에 했으니까 네. 0번에 이때. 2번 없고 3번에 이때. 3번에 이때. 그 누르면 나 시작 플레이 이렇게 되는 거. 네, 거예요? 3번에.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했던 거 0번, 0번 하면 오. 0번 거야. 오. 0번 거. 아이고. 0번 거고 이제 3번 거. 아, 두 번 누르면 네, 무조건 끝이에요. 3번 걸 싹 지우고 싶다. 지우고 싶다. 그러면 얘 이 상태에서 꾹 눌러주면 뭐 네, 지워져요. 소리 불도 안 들어오네요. 네, 한번 그냥 바로 지워져요. 띠띠띠띠 하고. 아니 이렇게 간단한 1번 0번... 거 있으면 여기를 꾹 누르고 있으면 세이브가 됐어. 네. 그럼 얘는 이미 USB 세이브가 돼서 얘를 지워도 USB에 그 업데이트 우리 그 어? 뭐야 절로 빼내면 소프트웨어에 들어가면 네. 어 살아 있어요 그 안에. 띠로리 야. 어. 그리고 또 다른 거 여기다가 녹음을 해도 되고. 어허. 그러니까 얘는 저장 기능도 따로 있는 거예요. 이거 어쩌다가 이거 두 번 이거 꾹 눌러가지고 아 이거 했는데 지워졌어. 그러지 말고 세이브 버튼 쭉 눌러주시면 바로 세이브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세이브 버튼 때문에 원리 플러스가 된 거야. 아 세이브 버튼 플러스가 네. 원리 플러스군요. 네네네. 어 되게 귀엽죠. 어 이거 좋다. 네. 간단하게 진짜 그냥 가지고 놀 수 있는 정도. 야 근데 이거 템포는 왜 달려 있을까요? 아 템포는 지금 우리가 네. 진짜 쓸데없는 템포이긴 한데 네. 어쨌든 어쿠스틱으로 루프로 이렇게 연주를 하다가 네. 마지막에 애매하게 어떻게 끝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하고 네. 이제 마지막 아웃트로야. 네.
이렇게. 어 좋다. 이런 식으로 진짜 많이 사용해요. 어 좋다. 우왕 이렇게 DJ 좋다. 마냥. DJ 마냥. 좋다. 진짜 이렇게 사용한다니까 진짜로. 진짜로 할 것 같아요. 이거 사용법의 아주 네. 핵심 부분을 정확하게 정확하게 찔러 주셨습니다. 이야 기가 막히네요. 있어 보이잖아. 야, 기가 막히죠. 야 있어가지고. 네. 가격이요. 13만 5천 원입니다. 기분 야, 좋은 가격 13만 5천 좋다. 원. 네네. 야 이거 참 신기하고 뭐 신기하진 않아요. 이제 루프가 이제 루프는 워낙 우리가 많이 했어가지고 하는데 이게 처음에는 우리 간단해졌으면 좋겠다. 아 맞아 맞아. 두 번째는 맞아요. 좀 작아졌으면 좋겠다. 아 맞아요. 지금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내가 했던 거 사실 이거 루프는요 내가 공연용으로도 사용을 하겠지만 내가 어느 날 야, 이 리프 진짜 좋은데 네, 뭐 하나 생각해냈어. 이때 바로 녹음을 해서 내가 가지고 다니는 이게 그러니까 나의 녹음기인 거야. 녹음기죠. 예. 간단한 녹음기인 예. 거야. 블랙박스 블랙박스. 아 물론 이게 그 건전지가 들어가지 않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치다가 좋은 거 있으면 그냥 누르세요. 그렇지 그렇지. 예. 얘 이펙터 그냥 이 페달보드에 예. 장착 시켜 놓다가 예. 공연 중이든 뭐하든 뭐 연습이 늦게 살 때는 그냥 누르면 돼. 그렇지 그렇지. 예. 무조건. 그리고 세이브 시키면 집에 가서 바로 열어볼 수 있으니까. 그럼요. 이게 되게 좋죠. 그리고 이게 채널도 진짜 프레이즈 이 채널도 진짜 많아요. 11개나 있으니까 뭐 이거 세이브를 다시 안 시키더라도 뱅크 자체가 워낙 많아서 네 여러분들 사용하시는데 그렇게 부족한 걸 느끼실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재밌나요? 재밌네요. 네 한 줄평 주시죠. 맨인 블랙박스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머나 너무 재밌어요. 내 머릿속의 녹음기. 그거 좋다. 네 라고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머릿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야지. 어떻게 이쁘게 만들었을까요? 그러니까 나는 이 스카이라인들 쫙 붙여놓고 싶어요. 진짜. 아, 그러네요. 나중에 핫톤 시리즈 해가지고 얘를 보드로 만드는 거야. 너무 귀엽겠죠. 그 암스테르담 크림서부터. 그치 그치. 근데 걔보다 얘가 더 귀여워. 더 귀엽죠. 뭐 무어 오디오 뭐 베일톤을 지나서. 봐봐요. 이 지금 판 자체도 그렇게 큰 애가 아니거든요. 예, A4 용지죠 뭐. A4 용지잖아요. 여기에 얘네 다 들어갈걸요? 그럴걸요? 얘네 진짜 다 들어가. 너무 귀엽죠. 네. 갖고 싶어. 네. 저 한 주평 드렸죠? 예. 아이씨 정신이 없네요? 네. 갖고 싶어. 갖고 싶어. 몇 대 몇? 9점! 9점! 9점. 원리 플러스. 이게 원리를 찾아라의 그 원리일까? 그럴 것 같기도 하고요. 어허. 근데 원리는 이게 빨간 줄 양옆으로 이렇게 친 스트라이프 친 그거 입고 다니지 않나? 근데 어쨌든 너무 귀여웠죠. 너무 갖고 싶어요. 네. 자 우리 오늘 핫톤의 또 스카이라인 왕규 시리즈의 원리 루퍼 플러스 알아봤습니다. 네. 네, 스카이라인 얘네 계속 나왔으면 좋겠다. 진짜로.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멋진 기억 기다리면서 이걸로만 쫙 하면 안 되나? 한번 말해봐요. 오래 끝났다까지. 네. 다음 주에 또 어떤 기회가 올지 궁금해지네요. 네. 저희 다음 주까지 건강하게 다시 봐요.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안녕.